그러면 좀 아니야. 눌리고 다른 손으로 이걸 제껴. 그게 잘 들어가. 이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안 물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잘했어. 이제 채워. 응, 잘했어. 오, 잘했네. 사람 진짜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가 봐. 아니야, 아니야. 생각보다 잘했어.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은데 왜? 뭐 힘들었어?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 줄게. 오늘 고생했으니까. 뭐예요? 들어가. 많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주는 거야? 이때까지 왔던 친구들보다 너무 힘든다 내가 불러가지고 다 힘들 거를 예상하고 알고 부른 거거든. 그 타버 소파를 세 개를 동시에 하니까 되게 바쁜 날일 거 알고 불러서 주는 거야. 다음에 와서 이거 달라해도 안 돼? 주지 말까? 아니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래. 이래 해놓으면 괜찮겠지? 네, 네. 혹시라도 일찍 오시는 분들 있으면 내일 팝업 스토어 할 부품들은 쌓아놨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출근하는 겁니다. CCTV로 보니까 팝업 한다고 벌써 와 계신 분들이 가게 밖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출근합니다. 너무 일찍부터 기다리는데? 중학생. 나 테이프를 줄 거니까 네. 요 간격으로 바닥에다가 이제 딱딱 붙여.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네. 요렇게 해갖고 볼펜으로 자기 전화 이름만 쭉 적어놓기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따가 오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뭐 이름만 적어놓고 있다가 몇 시간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 근데 약속을 오후 2시로 했기 때문에 요 컴퓨터 쪽을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오신 순서대로 이름을 적읍시다. 전화번호는 좀 개인정보니까. 여기 대학생. 네. 대학생 여기 한 명 와갖고 여기다가 번호로 2, 3, 4 쭉 이렇게 번호를 좀 써놔요. 이쪽 지금 훨씬 유리할 건데 여기 3명밖에 없나? 1시까지는 오는 걸로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시부터는 줄을 섭시다. 이게 늦은 사람들은 한 12시쯤부터 올 수 있어.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없으면 있잖아. 사람들 없는데 뻥이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1시부터는 줄을 서 있어야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 거야. 구경해도 돼. 잠깐만. 여기는 그냥 사가기만 하면 되는데 컴퓨터는 조립을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확실하게 살 사람들부터 오전부터 조립을 들어갈 거예요. 된다. 아이고, 좀 잘 붙이라. 떨어지잖아. 맞아. 자, 뒷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요. 아, 예, 예. 유리니까 볼펜 줄 거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고 예. 내일 받아도 되는 사람들 내일 받아도 된다고 좀 써주고 예, 추가 품목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서울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해서 월요일날 해도 되면은 예상하겠지만 오늘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고 미안하지만 오늘 특이사항이라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 있으면은 그 사람들부터 먼저 좀 해줄 거예요. 야, 나 저쪽 줄 유리보다 더 긴데? 플러스 100대는 다음에 한번 우리도 한 100대 해가지고 그럼 니는 오전에 요거 두 대만 해라. 네. 하고 상담들이 지금 계속 밀려 있으니까 그것도 할 거니까 빵 상담 앉아보세요. 고등학생 여기서 이거 안내 좀 해. 자, 팝업은 1시까지 오는 거예요. 뭐 바람 쐬고 오다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좋아. 팝업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차 갖고 온 사람들은 차 번호를 이야기해 주세요. 차를 한번 뺐다 넣어야 될 수 있어요. 차 갖고 온 사람들 그 팝업 기다리는 분들 중에 차 갖고 오신 분. 그러니까 조립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네.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안내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 줄은 1시부터 설게요. 네. 그래서 2시 전에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2시에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이 야 2시에 왔는데 줄도 하나도 없구만 왜 하나도 안 남았다고 그랬니 사기 쳤지 이런 소리 하기 때문에 바람 쐬고 놀다가 1시부터는 줄을 서주세요. 롤을 하려고 2060을 넣는 건 아니에요. 1650만 들어가도 충분한 게 롤이에요. 1650도 많이 차이가 나요. 천천히 시간 충분히 될 것 같고 한 11시 반쯤 되면은 맥도날드 주문해봐요. 두 사람 거 추가해서 해라. NMX 과장님도 오신단다. 저희들 평소에도 이렇게 두 대씩 한꺼번에 조립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었구나. 아, 그걸 이제 알았구나. 저기 한번 보여. 여기 한번 하나. SSD인가요? 하드인가요? 딱히 살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규격이 안 맞고 DVD는 요새 어차피 안 쓰고 네. 하드디스크 갖고 부팅할 수도 없고 SSD 어차피 내야 되고 이 그래픽카드는 이런 그래픽카드 재활용하려고 컴퓨터를 구매를 하신 건 아닐 거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사무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리지 말고. 하지만 아! 출발 비디오 여행. 아 맞다 맞다 인사 나갔다고 잠시 동안만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안이 되고 340 블랙 340 화이트만 340 블랙이 없나? 340
어, 있네, 있네. 정근아, 그거 조립을 다 하지 말고 한 7대만 해야 될 수도 있다. CPU 쿨러를 교체하고 싶은 분들 좀 있나봐. 일단 마감은 다 끝났거든. 무슨 일본 라멘집 같은 그 LG 모니터 하나만 꺼내줘. 손잡이 좀 만들어줄래? 어, 나도 안녕하세요 가길래. 어, 손님인 것 같겠다. 내 촉감 같겠다. 장갑 없지, 이제. 장갑이, 아, 이거 한번 껴봐봐. 이거, 이게 AMD에서 준 장갑인데, 손에 맞을란가 모르겠네. 컴퓨터는 잘 되고? 네, 잘 돼요. 어, 다행이네. 대충 맞아? 크지? 크긴 한데 괜찮은데. 어, 그래. 이 카트는 왜 여기 있대? 박스 쓰레기 갖다 버리고 싶다고 하셔서. 어, 그래. 쓰레기 좀 버려야 된다. 아니, 근데, 작은 채널이라고 하셨다. 어, 작아. 자, 이 정도면 작아. 이거 나서 안 하고 싶은데. 아, 그래? 부담스러웠지?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꽂고, 진짜 손 조심하세요. 꽂고, 꽂아갖고, 우리가 일부러 낮춘 게 아니고, 꼽으면 알겠지만, 진짜. 약속은 이제 안 갈 수 없어. 40만 원. 아, 뭐 하러 가나? 네일밴드? 네. 손 다쳤어? 아니요. 다치긴 했는데 피해 안 돼. 그냥 없어요. 사실은 달라지. 데일밴드 있을 건데? 우리 언제부터 다치면 데일밴드 발랐지? 소독약은 있을 건데? 요 있네. 야, 이래 막 있구만. 이 가, 밴드는 근처에 갖다 놔요. 쿨러는 좀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카드 체크 이런 거 해본 적 없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심플하게. 그래. 배가 안 고프다고? 사이드로 치킨 느낏 같은 거 말고 애플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골고루 사왔나요? 가는 길에 이것도 가지고 가. 밑에 가면 더워? 밑에 지하 3층은 덥다. 어,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는 쓰는 대로 10시 40분에 이쪽은 끝났어요. 르누아르도 조금 전에 끝났거든? 11시 반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식사하시고. 아, 이게 컴퓨터입니다. 그 점심시간 전에 가능하면 상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올 수 있으면. 지금 밥 먹으러 와서 그러는데. 아, 그러면 그냥 시간대로 1시 10분에 하는 걸로. 네. 어, 저거 지금 마감됐어요. 지금 이분들이 다 대기자분들이세요. 아, 저 시간에 1시간 전에 또 마감됐어요. 아. 네, 이분들 아침 7시부터 대기를 하고 계셨어가지고 양쪽 다 지금 다 마감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싱글로, 내가 싱글로 한 대로 게임을 할 거니까 싱글로 한 대로 내보다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내가 2,000원을 줄 거고 작게 나오는 사람은 난 1,000원씩 내는 거야. 2,000원이요? 그리고 우와. 이기면 두 배잖아. 아, 그러네. 50 먹은 아저씨가 뭐 얼마나 하겠노 하면. 57,500. 100은 프레임이 75프레임 한정 모니터라서 얘는. 그러니까 초당 보이는 화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용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훌륭한데 75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1초에 화면이 75번이 깜빡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암만 좋아서 1초에 144번을 뿌려줘도 얘는 75번밖에 못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144번까지 보여주고 저쪽에는 240번까지도 요새는 보여줘요. 이 정도 사양이면은 100에서 한 120 이상 프레임을 뽑아요. 파워보면 끝나신 거 같아요. 파워보면 끝났어요. 네. 저거는 한 시간 전에 꽉 찼어요. 마감돼. 저기 끝에 네. 저기 대기하시는 분들 끝났거든요. 램 클럭이 헷갈릴 거다. 조심해야 돼. 저 뭐하든 좋아요. 일단 그 엉뚱한 거 안 들어가게. 전에 엉뚱한 거 들어가갖고. 네. 아, 그리고 3700초 문자한 거 오셨나? 택배, 택배로 오면은, 그, 문자를 한 대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돼야 돼? 네. 실제로 도입을 하는 거야. 알았지? 맛있는 거 많이 사왔나? 근데 과장님 안 오셨어요? 내가 그래서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노? 전화 받았는데? 받으셨는데? 어. 과장님 거 없어? 하자, 뭐 사왔는지 한번 보고. 피클은 다 뺐습니다. 누구도 피클 안 먹나? 네. 피클 별로 안 좋아요. 야, 뭐 음식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다 먹어야지. 과장님도 안 드세요? 햄버거 7개 사온 거야? 6개요. 6개? 어. 햄버거 진짜 안 먹어? 아깝다. 그럼 너가 한 사람이 2개씩 먹어? 아. 이 박스도 다 꺼집어내. 이 안에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이 다 있거든? 메인보드에 CPU 박는 것부터 해가지고 손 조심하고. 네. 장갑 불편하지? 네. 손 대신 손 안 다치게 조심해. 어떤 컴퓨터죠? 아니요, 수리요. 수리? 아, 수리. 네.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네. 여기 2시에 상담하겠습니다. 선호야, 여기 컴퓨터 좀 하나 찾아드리고 한 대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조립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조금 이따 이 큰 직원이 찾아줄 거예요. 기다리세요. 한 시 10분 상담 앉으세요. 아니 이거 사인이 거 아니야? 내 거 이건데? 어? 내 거 똑같이 생겼네? 어 여기 이거 일어나 줄게. 어 내 거 똑같은 핸드폰이네 그러고 보니. 네 이제 할 건데 한 세트씩 가져가서 할 거예요. 박스를 이렇게 위에 놓고 하는 게 전 다 했어요. 네 알고 전동이 여기 하나 있네. 어 저쪽에 전동이 있어. 어 그래. 아 내가 내놓을 거. 가운데에서 맞추는 거. 그거 맞추는 거. 9만 2천 원. 근데 요거질 때. 그 다음에 쿨러를 장착할 거예요. 쿨러 장착하는 거는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보드를 항상 나사를 뺄 때는 보드를 잡고 해야 돼요. 테두리를? 네, 테두리를. 기판에다 픽 돌아, 보드가 픽 돌아가 버려. 지금 당구는 단추야, 그거는? 위에 게 뿌는 단추예요. 세게 잡고 있어요? 네, 세게 잡고 있어요. 한번 손으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씩만 사는 거예요? 두 개는 안 돼요? 네. 혹시 컴퓨터하고 중복으로 줄 선 사람 없죠? 지금 이게 1시 40분 상담이 계신가요? 어차피 숫자 다 찼으니까 과장님 오면 빨리 할게요. 네, 2시까지 안 기다려도 되겠다. 여기는 좀 기다려야 돼. 조립을 해야 되거든? 풀린다 풀린다 꽉 눌리면서. 그 나중에 끝까지 이제? 채우는 걸로. 잘하네. 왼손 힘 풀면 안 돼.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안 들어갔어. 그 여기서 삐꾸가 나면 이제 보드가 깨지는 거야. 꽉 눌러봐. 원래 이 정도는 해야 돼. 보드 부실 것 같은데. 나 놔봐봐. 왼손 잡고 풀 탁 튕겨 올라와. 잘못하면 NMX는 있잖아. 티셔츠가 하나씩 또 줄 거예요. NMX에서 AMD 티셔츠 주세요. 아니 NMX 티셔츠 이거 줘. SSD 뭐 추가? 저 그 웬디 블루. WD 블루. 예,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써줘요. WD 블루 몇 기가. 여기 추가하실 분들은 뭐 추가하는지 품목을 좀 제대로 써주고 추가가 안 된 지금 한 4대 정도는 아까 아침에 10시부터 조립을 시작했거든요. 천안. 천안? 거기는? 대전. 대전? 그러면 지방에서 온 분들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바로 뺄 수 있는 게 한 4대는 있지? 네, 4대는 되는 거예요. 여기 천안, 대전이 추가가 있나요, 부품이? 네. 아, 그럼 써주세요. 여기는 지방 없죠? 이쪽 줄은? 있어요. 어딘데? 시흥이. 경기도잖아. 네. 네. 10시 45. 2회 4955요. 아, 예. 지금 바로 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한 천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5만 얼마야? 과장님 가격 이야기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안에 파워가 들어있거든? 여기다가 파워는 여기다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옷을 한 벌씩 줄 거거든? 티셔츠? 결제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 카드 결제할 줄 알지? 여기 그냥 가격 누르고. 카드를 이렇게 꼽는 거야. 아, 먼저 꼽고 해야 그렇지, 돼요? 꼽, 그렇지. 꼽고, 그 다음에 천 원. 아. 선택. 클립 잘해서 챙겨주고. 뭐 살 거지? 쿨러? 여기는 뭐 살 거야? 쿨러. 쿨러. 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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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러. 다 쿨러요? 애초에 파워 살려고 오신 분, 앞으로 와볼까요? 옷 하나 빠져나가고. 아까 40분 상담인가요? 아니 어떻게 샀는데 뭐 추가로 달려고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아 예. 송금이나 현금. 현금 영수증 할 사람은 여기다가 금액하고 전화번호만 남기. 적당한 것 좀 들어옵시다. 좋으니까 앞으로 한 것 좀 들어옵시다. 컴퓨터 좀 잘 맞춰. 네, 컴퓨터 상담받고. 창가에 조립 상담도 있어요. 그거 하나 작성해 주시면 상담실을 잡아드릴게요. 네. 사장님 잠시만 해주세요. 하드 빼야 돼. 하드 빼야 돼. 어디로 빼야 돼? 하드 뚜껑 열어봐. 일단은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뚜껑 열고. 야, 이게 아닌가? 이 나사들 두 개를 따. 선생님, 말씀하신 거 한 번만.
송금? 송금은 이쪽 대. 아니요, 그냥 일시불했어요. 체크카드예요. 파워 두시면 될 것 같다. 28,000원이었지? 아, 그 사람. 그러고 수영쿨로 저기 가서 받아가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어디요? 네, 맞습니다. 흡수압이 컴퓨터. 이제 지금부터 28,000원이야. 아침 잘하고. 애니메이션 다 끝났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아, 네. 자, 이제부터 컴퓨터를 할 거거든? 이거는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컴퓨터는. 컴퓨터 더우니까 순서대로 자기 거 계약서 다 떼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릴까요? 그래서 뭐 대충 줄 안 서도 돼. 뭐 더우고 싶은데 뭐 안에 들어옵시다. 이제 더우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부터 먼저 합시다. 천안하고 아까 대전 천안을 봤잖아. 여기 SSD 추가. 되게 가까이서 왔다. 되게 마포구나. 몇 개 될까요? 가까운 데서 난 좀 기다리자. 다 멀리서 왔어요? 아, 알겠어요. 계약서 가져가세요. 대전군 여기 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거 기존 1테라라는데. 기존 1테라가 뭐냐면은 잠깐만. 요거. 이름이 혹시 맞지? 네. 요거요, 요거. 선호야, 여기 끝나시고, 여기 컴퓨터 수리해 찾아오신 거 좀 찾아드려라. 아, 지금 달아드린 거야? 네, 달아드리더라고요. 1시 40분 조립 상담? 이게 1시 40분 조립 상담 얘기하는 데 있어요. 저거? 알았어. 내가 치울게, 자리. 네, 지금 한 시간 해드려서 그대로 나가시면 되세요. 면허하러는 이제 6시까지 갈 거예요. 우리 매니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6시까지 갈 거예요. 파워는 500원짜리 들어갈게요. 한 명씩 와서. 잠깐만. 네. 40,000원 더하기 9,000원. 왜 던져있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와봐. 이것도, 이거 메인보드 같아, 같이 보여드리는데. 다른 거 됐네? 킵쇼야? 네. 그냥 사실 안 돼. 삼성 860, 500기가 HDD 되는 거 없나요? 860, 해보, 500기가. 여기 어떻게 하셨네? 아직 멀었어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한 시간 더 있다 와도 기다려야 돼요. 일단 한 시간 정도 더 있다가 올게요. 앞에 지금 이제 3번, 4번 나가고 있어요. 돈 들어갔잖아. 네, 아직 거기만 아구만 맞춰줘. 네, 뭐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조립하다가 왔는데. 6번 들어가는 거다, 그지? 앞에 기억하고 있어, 6번이야. 지금 몇 시에 왔노? 6시 반에. 6시 반. 이 앞에 누구 있거나? 제 앞에 두 명. 6시 반에 왔는데 앞에 두 명 있었다고? 예. CPU 쿨러 누가 박았지? 제가 확인은 했다만. 절 밖에 있어요? 잘했어, 잘했어. 고장나면 바꿔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박스가 푹푹 들어가잖아. 이 상태에서 하면 나사가 헛바퀴가 될 거야. 이렇게 튼튼하잖아. 기술자들은 괜찮은데. 농 기술자들은 그러면 안 돼. 그냥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설마 그런 거. 이까지만 내가 신경 쓸 거고, 그 다음 신경 안 쓸 거야. 그 다음 알아도 돼요? 있죠. 잠깐만. 이렇게 듣기 전에 이제 팁을 가르쳐. 이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꽉 눌려주고, 원칙은 한 손으로 눌린 상태에서 잡아, 제껴봐봐. 눌리고, 다른 손으로 이걸 제껴. 그게 잘 들어가. 이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안 물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잘했어. 이제 쳐. 잠깐만. 자, 요거는 내가 확인만 해볼게요. 당연히. 아,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손님 컴퓨터인데 잘 잠기는데. 잘했어. 잘했어. 누구한테 배웠네. 잘했네. 잘했네. 사장 진짜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가? 아니야. 잘했어. 그렇지. 이거는 요령을 가리고, 이게 믿고 만 믿고 가리고, 요령을 가리고 있는 거지. 발길을 해갖고, 이걸 맞춰서 뒤집어. 이걸 탁 꺼내는 거야. 그리고 이게 딱.
강화 유리거든? 닫힐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떼내서 꽂는 거. 알겠습니다. 3만원 주니까 지금 4학년이니까 뭐 한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바꿔도 네. 중학교 때까지는 10만원 걸로 저 아래다가 넣어놓을게요. 아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다친다 조심. 1번 옆으로 1번 왼쪽 다친다 1번 왼쪽. 아, 5년은 그만하겠어. 빈박스 그냥 여기 놔두시죠. 우리가 치울 겁니다. 아, 네. 그건 괜찮습니다. 어? 우리가 치우면 돼. 아니 머리 깨끗하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이거 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는 편이다. 아니 못 믿어서 보는 게 아니야 이 형 번호. 잘해서 오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형 진짜 잘하는 거야. 하드디스크는 안 들어가도 돼요. 네, 하드디스크 안 들어가도 되고 계산은 조금 1번 이제 끝났나? 예. 어 그래 빨리 가. 고생 많이 기다렸다. 아이고 고생했다. 들어가. 어.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에 여기가 다 있는 거 보면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잠깐만. 아 큐트 재고 있네. 8개 왔는데 끝까지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잡아주시고 스탠드업에서. 그런데 구멍이 위치가 달라. 잘했는데 어디다 넣어야 돼요? 자 여기 넣어야 되고 네. 여기 그걸로 어 나사로 빼야지. 그 손으로 절대 못해. 나는 너 하고 이것만 좀 신경 쓰라 이거. 세 번째 이야기야. 자 걱정 안 해도 돼. 쿨러 뭘로 할까요? 흰색은 트리니티인데 이거 아니면 요거. 아 이건 너무 뜨거워. 그냥 이걸로 그냥 넣어줄게. 잘하네 그지? 제가 가르쳤으니까. 그래 그래 네가 가르쳤으니까. 니는 누가 가르쳤노? 제가요. 니는 누가 가르쳤노? 독학했어요. 아 이것들이 할 때. 그러면 선호는 누가 가르쳤길래? 제가요. 구리스를 아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전면 팬들이 다 안 돌아가. 안 되면은 케이스 저번에 케이스 한번 갈았거든? 되네. 이리 와. 네? 이리 와. 제가 당연히 안 되겠지. 배선이 빠져 있는데. 바빴어 다음에 적으면 놨다가 정리하고 확인해서 드려라. 네. 저기 아까 10번이 어디 계셨죠? 르누아르 10번? 밖에 계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화요일이요? 어 지금 보다시피 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8월 11일 오후 2시 이후로 혹시 요거 쓰면 돼 이제? 여기 또 오는 거야? 여기 맞지. 자 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 여기 뭐 아까 뭐 찾으러 왔다고 안 했나? 뭐였지? 어제 아 차 번호 뒤에 대사리 잠깐만 10700 튜닝클로 들어간 거지? 아 여기 우리 점장이 했거든? 조금 이따가 끝나고 이 직원한테 좀 이야기하면 돼요. 아 네 3시간 응? 해드릴게요. 다른 거 뭐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 앉아서 받으세요. 없어요? 이거 앉으세요. 파르는 지금 저 가운데 까만 옷 입은 직원 있죠? 네네. 저 직원이 거의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 직원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문자 그 링크를 그 문자로 보내세요. 그러면은 AMD에서 상품권 보내줄 거예요. 7503 그 붙여놨어. 어, 그 계약서에도 있고. 981 추가 맞지? 어 여기 계약서. 아 네. 언제부터 요로 썼노? 다나카로 다 했습니다. 다 했다니까 어, 확인하고 받아가면 돼요. 가격 보면 그래도 제트랑 네는 8기가 21,300으로 할게요. 아 예 계산이요? 1650이랑 60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 15% 1660 토마토가 있나? 잠깐만 1660 토마토 괜찮아서 누누아도 두 팀 남은 거지? 지금 두 분 남으신 거죠? 네. 오래 기다렸죠? 네. 10시 50분 하나 둘이 완성됐구나. 어 이거 다 해놨어. 아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 잘한. 좋다.
안녕하세요. 4시 10분 상담이신가요? 아, 예. 자, 컴퓨터에는 여기 보면은 장치 관리자에 보면 물음표 되어 있는 게, 아, 느낌표? 네.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사실 그냥 꽂기만 해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야. 꽂고 나서 그 하드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운전자, 뭐 트럭엔 트럭 운전사가 필요한 것처럼 사운드 카드 드라이브를 깔아줘야 소리가 나고, 비디오 카드 드라이브를 깔아줘야 화면이 보이고, 옛날에 진짜 한 20년 전에는 컴퓨터 깔고 나서 사운드 카드 드라이브라는 게 다운받아가 막 설치하고 플로피 디스크에서 꽂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절로 잡히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컴퓨터를 사면은 메인보드 안에 이렇게 CD가 들어있잖아. 얼른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드라이브 눌러봐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깔으라고 해서 다 깔면 안 돼. 노튼 이런 거, 이거 체크 없애버려. 백신 프로그램인데 이게 컴퓨터를 되게 귀찮게 한단 말이야. 드라이브가 설치되면서 리부팅이 되는 이런 드라이브 설치.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컴퓨터가 막 뚝뚝뚝 끊기는 게 있어. 그래픽카드 드라이브를 제대로 설치 안 하면 그래야 된다거나, 파란 화면이 뜬다거나, 이제 지한테 맞는 걸 설치해 줘야 되는 거지. 일로 와볼래? 집에 가야지 이제. 월급 받고 집에 가야지. 얼굴이 막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야? 월급 받으러 해. 어렵지 않지?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은데 왜? 뭐가 힘들었어? 힘들었어요. 자.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 줄게. 오늘 고생했으니까. 뭐예요? 물어봐. 많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주는 거야? 첫날 왔는데 사실은 오늘 이때까지 왔던 친구들보다 너무 힘든 날 내가 불러가지고, 사실 힘들 거를 예상하고 알고 불른 거거든. 되게 바쁜 날일 거, 사보 소파를 세 개를 동시에 하니까 되게 바쁜 날일 거 알고 불러서 주는 거야. 이번에만 이래 주는 거야? 다음에 와서 이래 달라 해도 안 돼? 주지 말까? 아니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래, 챙겨서 집에 가도록 해. 네,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그래. 사진 잘 생겼어? 예. 그냥 봐도 잘 생겼어. 아, 이거는 진짜 뭔가 좀 수근한 것 좀. 지나가면 그냥 막 잘 생겨서 막 쳐다보자. 나이 51이 잘 생기기 힘들어. T500-2020. 그렇다고 안 깎아준다. 네. T50이 있고 T500-2020이 있어. 2020 식스텝. 하고? 구멍이 뚫려. 이거는 옆에 구멍이 다 뚫혀 있지. 그러네. 그렇지. 이게 바람은 더 잘 빨아들이. 완전 옆에 다 뚫혀 있으니까. 저런 게 좋긴 한데 너무 두꺼워서. 사실 이게 좋지. 옆으로 다 뚫혀가지고. 이 우산 누구 건가? 오늘 마지막인데 멀리서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 그래도 6시까지 예상했는데 1시간 빨리 끝난 거. 줄게 이거밖에 없다. 아까 40명 있을 때는 이거라도 드세요. 네, 와이 기다렸어요 하니까. 몇 개 올라갈까요? 오케이, 여기 있어. 2006년도 거라네요. 네. 20년 된 컴퓨터잖아요. 네, 맞아요. 20년 된 컴퓨터 중고 사이트에 팔릴 리가 없죠. 아, 그래요? 정말 20년 된 컴퓨터가 맞다면 컴퓨터는 7, 8년만 넘어가도 중고로 그래되고 이런 게 힘들어요. 자동차하고는 다르죠. 네. 2002년도에 산 컴퓨터가 아직 있을 리가 없는데. 지금 뭐 컴퓨터 18년 동안 썼을 리가 없을 거예요. 늑대아여우에서 저거 조립하고 있는데. 18년 된 컴퓨터가 아직 있다고요? 네. 옆에 제조일자 2002년 이렇게. 18년 된 컴퓨터 쓰고 있어요? 그거 컴퓨터 가지러 올 때 저한테 좀 갖고 오세요. 아니요. 저희들이 교부제로 쓰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은 진짜 18년 된 거면 제가 살게요. 아, 농담 아니고. 네, 뭐 비꼬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예, 갖고 오보세요. 네. 맨날 사기가 두 개 갈게요. 네. 선풍기 닫고. 자, 퇴근 준비하자. 아이고야. 고생했다, 들 재밌었다. 잘 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밀 없으면 저녁 먹기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다.